변강쇠가 제. 나무 갔다가서 낮잠 퍼자다가 말이여 제. 해넘어가니께 장승을 뽑아다 패서 군불 뗐어. 그러고 이놈이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되는디 49일간을 앓다가 이놈이 마지막으로 죽는디 변강쇠가 그 동보아라 유언을 한참 얻으니 벌떡 일어나 오뚝 쓰며 여인의 손건 밑에다 양손을 팡 뜯더니 여인의 것을 꽉 쥐더니 우두두 하고 힘을 주며 불꽃 일어나서 우뚝 신원디 건장한 그 시체는 유리업전을 쏘려는 듯 피정 비파리 피띠디고 파워 같은 두 주먹은 시황전 문지긴가 눈우에 비들고 경수동이 같은 눈은 홍문전전 지폰괴인가 찌지어지게 부러웠다고 머리 풀어 산발하고 쇠를 길게 빼어 물고 집똥같이 분몸에 피고름이 낭자하고 주장군은 뻗뻗쓰고 목구녕의 숨소리만 깔딱깔딱 콧구녕의 찬바람이 쉐쉐 하더니만 외생문 안 들어오고 장승 추검을 하는구나 여인이 바라보니 얼마나 무섭던지 울 생각도 없지만은 변강쇠가 유언을 하기를 저놈의 승리를 생각하니 안 울 수가 없는지라 이 여인 내가 건성으로 우는디 피녀 빼어 낭자 풀어 흩트리고 땅을 치며 우는디 하하 하하 이것이 웬일이냐 아이고 여보 변서방아 나를 두고 어디 가는가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인물을 따르라도 가지 청소골서 만나도 각포구로 다니면서 간신히 모은 천냥을 잡기로서 다 없애고 산중살이하다더니만은 장성 빗대어 뱃대고 목신동토 조왕동토 모두 다 자네의 자취로다 49일 체지 될지 내가 언장이 다녹었네 험악하게 죽은 송장을 쳐낼 길바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이를 장차 어쩔 거나 떳떳 공중 떨어져 가슴을 광 황치고 발동 울은다 한참 일이 슬리 울다가 여인이 생각하니 무인지경 이 산중에 나 혼자 울어봐도 낭군 송장 못 치고 시충 추론일 것이라 대로변에 앉아 울어 허염 남자 지나가면
출상을 할 것이다. 요렇던 마음 먹고 상부의 이력이 많아갖고 수복은 많은지라. 수복으로 갈아입고 외시 같은 고운발 삼성 벗은 신고 구름 같은 흐트러진 머리 어짜보 매고 도화색 두 뺨에는 눈물 흔적이 있는디 아장 아장 시내가에서 베일듯 말듯하게 앉아 퍼버리고 우는디 이 울음이 묵은 서방을 생각하고 우는 것이 아니고 햇서방로 맛보려고 우는 울음이니 그 얼마나 서럽겠냐.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신세를 어쩔 거나 일신이 고단하야 삼나무로 찾아오니 사고진 객지오구나. 오행궁합에 좋다고요 육력 없이 얻은 낭군 팔자 상부도 당하니 팔자도 금상군에 구곡간장 외치는 널 시왕절가리라 유상에 간진 귓고리는 더 찾아 울지만은 황천 가신 우리 남군 언제 다시 온단 말이냐 춘추연년 부르던디 남군 어찌 귀불귀냐 이원한 이 울음이 화요성이 무너질 뜻이 내 물도 모이에 탄다.